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얼마 전에 치렀던 11월 학평의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은 전반부를 맡았고요. 18번부터 34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고요. 앞쪽 부분에서 선생님이 유의미한 문제들로 몇몇 문제들을 찍어줄 텐데 그게 한 두세 문제밖에 없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이렇게 난이도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난이도가 쉬웠다,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것에 비춰보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18번 목적 문제. 우리 아이들 이제 고2 올라갈 텐데 고2 올라가서도 여전히 쉬울 거예요. 지금 요 정도 수준 풀수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풀죠,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니? 본격적으로 얘가 나 이렇게 해줘 라고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부분을 찾으면 돼. 근데 앞쪽을 그래서 안 읽나요? 그러시면은 안 돼요. 앞쪽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배경이 나올 거야. 아, 어떤 상황이구나. 자, 지금은 여기서 한 단어만 좀 짚어줄게. 어차피 나중에 선생님이랑 변형 강의 공부할 친구들은 이런 건다 알게 되겠지만 on behalf of라는 것은요. 뭐뭐를 대신해서 뭐뭐를 대표해서 이런 뜻이다. 근데 진짜 유독 이 목적 부분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휘야.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뭐야 무슨 토너먼트 시리즈를 대표해서 나는 like to remind you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너 상기시켜주고 싶어. 2019년의 시리즈를 다음 주에 한대. 당연히 이 뭐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 중요성을. 플레이어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어. 얘들아, 유스니까 얘네들 이게 중고등학생 뭐 이런 애들이겠지. 좀 어린 애들일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교육 중요한 거 알고 있어. 근데 있잖아, 유감스럽게도, regrettably, 유감스럽게도 시리즈가 result in 할 거예요. result in은 일으키다, 발생시키다야. 얘네들이 이틀을 빠져야 되는 것을 발생시킬 거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틀 학교 빠져야 된대. 게임이 will be attended by many college coaches. 많은 college 코치들, 많은 대학 코치들이 방문할 거거든. 참여될 거예요, 게임을. 그러니까 이제 스카우트를 당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면 대학 리그로 가서 뛰어려면, 그지? 누군가가 스카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그 스카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오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래요. 그냥 들으면서 아, 요 정도 상황이구나만 파악하면 돼. 그러므로 시리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이거 뭐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서야. 대신에 요 단어 좀 알아둘게. capabilities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ability랑 비슷한 단어가 되겠죠. capability. 자, 그 다음에 봐봐. would like to래. I would like to. 아주 정중하긴 하지만 이거 해달란 소리지. I would like to request. 나 요청하고 싶어. 너의 뭐를? permission. 너의 허락을. 뭐에 대한 허락을? for the absence. absence는 결석이죠. 출석이라고 쓰고 있네. 네, 결석이죠. 뭐의 결석? 플레이어들의 결석, 학교 빠져도 되게 허락 좀 해줘라는 소리죠?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좀, 정중한 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이런 말투인 거야.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우리 환불 받을 때도 있잖아. 저 환불 받고 싶어요. 환불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나 환불해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나옵니다라고 정리해드리긴 힘들어. 그치만 읽었을 때, 아, 이거 지금 요청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뭔가 요구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뭔가 본성을 드러내고 있구나 싶은 부분에는 당연히 강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목적을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답이 몇 번? 훈련 장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 참가를 위한 결석 허락이 답이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웠던 문제였고요. 빠르게 넘어갈게요.